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문 수업 자료 14번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단문 복습 1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의 도금과 풀이를 쓰고 한자를 필순에 따라 바르게 쓰세요. 동그라미 1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금, 모지력, 불능, 사통, 시, 이, 읍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 모지력이, 불능, 사통이라, 시이로, 읍, 하노이다. 풀이는 어떻게 할까요? 금, 지금, 모지력, 어머님의 힘, 어머님의 기력, 불능 하면 할 수 없다. 사통, 아프게 하다. 불능, 사통, 아프게 할 수 없다. 거기까지 해석을 하면 금 모지력이 불능사통이라 지금 어머님의 기력이 아프게 할 수도 없는지라 뭐뭐이라 라는 톤은 뭐뭐이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시이로 이래서 읍하노이다 울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예문 보겠습니다. 전중유주 토주촉주 절경이사 한번 더 읽어보지요. 전중유주 토주촉주 절경이사 풀이는 전중 밭 가운데 유주 그루주자니까 한 그루의 나무가 있었다. 토주촉주 토끼토자죠. 토끼가 부딪힐 촉 나무주 이렇게 할게요. 토끼가 달려가다가 나무에 부딪혀서 절경이사라 부러질 절자 목경자에 목이 부러져 죽었다. 전체 해석을 하면 전중유주 토주촉주 절경이사 밭 가운데 한 그루의 나무가 있었는데 토끼가 달려가다가 나무 그루터기에 부딪혀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다음 문장 인 석기 뇌이 수주 기부 득토라 그로 인하여 쟁기 뇌자인데 여기서는 농기구라고 해석을 해볼게요. 그로 인하여 그 농기구를 놓아버린 채 수주 나무 그루터기만을 지키고서 기부 득토라 기자는 바랄 기자예요. 부는 다시 부 득자는 얻을 득 토끼토 다시 토끼 얻기만을 기대하고 있었다. 3번 동그라미 3번 문장 보겠습니다. 제장 이득이 지여 신자 국사 무쌍 제장 이득이 지여 신자 국사 무쌍 여러 장수들은 얻을 득 쉬울 이 끝에 있는 것은 귀이자가 아니라 뿐이자라고 했죠. 여러 장수들은 얻기가 쉬울 뿐이지만 지여 신자 하얀 한신과 같은 사람에 이르러서는 국사 무쌍이라 나라의 선비 중엔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동그라미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마 욕솔노 탈 기자고 근데 거느릴 솔 종도자지요. 기마면 말을 타면 욕솔도라 종을 거느리고 싶어 한다.
말을 타면 종 두고 싶어 한다 라는 속담이죠. 동그라미 5번 적공지탑 불타라 쌓을적 공로공 탑탑 무너질 타 공을 쌓은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 공든 탑이 무너지랴 라는 말이 있죠. 동그라미 6번 불연지돌 연불생 앞에 있는 연자는 불사를 연, 불뗄 연, 그 다음에 굴뚝돌, 그 다음에 연기연 이렇게 되죠. 불떼지 않은 굴뚝에서는 연기가 생기지 않는다. 불연지돌은 연불생이라 이렇게 있죠. 동그라미 7번 아, 복, 기, 포, 불, 찰, 노, 기 나, 아, 배, 복, 이미, 기, 배부를, 포 살필, 찰, 종, 노, 배고플, 기 자죠. 아, 복, 내, 배 기, 포, 이미, 배가 부르면 불, 찰, 노, 기라 종의 배고픔은 살피지 않는다. 살피지 못한다. 전체 해석하면 내 배가 이미 부르면 노비의 배고픔은 살피지 못한다. 동그라미 8번 보겠습니다. 기소불욕 물치어인 이럴 때 자기 기자로 해석을 하시고 끝에 있는 인자는 다른 사람 인자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기소불욕 자기가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소자는 겉 소자 또는 바 소자인데 일반적으로 겉 소자로 해석하면 편하겠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물시어인 여기 물자는 뭐뭐 하지 말아라 라고 쓰이는 금지사죠.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말아라.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